2015년 4월 7일 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 날짜가 참 빠르네요. 미국에 간다고 티켓 끊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제 넉 달밖에 다음 달 뭐 바로 어린이날일 테고 이렇게 말문을 열은 것은 세월은 빨라도 우리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즉 빨리빨리 미소도 그냥 빨리 컸으면 좋겠어. 형유도 빨리 컸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빨리 대학교 졸업하고 빨리 가고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빨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빨리 크면 빨리 죽어요. 장수는 더디게 커야 오래 살아요. 더디게 커야. 몸도 더디게 커야 야물어서 병도 없이 평생 잘 살아요. 우쭉 크는 것은요. 비바람 눈보라 찬 한번 몰아치면 금방 죽어버려요. 사람이 야물게 찬찬히 참 더디게 커야 됩니다. 이거는 몸 얘기만이 아니에요.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못하죠? 괜찮아. 괜찮아. 차츰 잘해. 우리 아들은 대학교를 떨어졌더네요. 재수를 했습니다. 대학교 갈 때. 그거요.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는 때가 있습니다. 중간만 하고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불이 붙은 때가 와요. 그때 되면 열심히 잘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기만성입니다. 속이 대기, 작은 그릇, 큰 그릇, 완벽한 그릇, 시시한 그릇, 질이 좋은 그릇, 질이 나쁜 그릇. 질이 좋은 그릇은요, 늦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있는 말인데 더디다고 짜증내지 마라는 게 있어요.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하박국서에 있는데 이 더딘 게 좋은 겁니다.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은요. 그 순간은 좋지만 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익혀가지고 그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다 나중에 나중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어려서 잘 풀리고 공부 잘한 건 소용없다니까. 초등학교 때 1등한 건 소용없어요. 중학교 때 뭐 잘 나간 거 아무 소용없어요. 고등학교 때 잘 나간 것도 소용없고 대학교 때 잘 된 것도 어찌 보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취직이 잘 돼야 돼. 취직 잘 된 것도 소용없어요. 가서 잘려. 잘 됐는데 잘려. 안 잘려도 소용없어요. 애가 장가를 못 가. 장가를 가도 소용없어요. 이상하게 애를 못 낳아. 애를 잘 낳아도 소용없어요. 애 낳아놓고 이혼하면 소용없어요. 인생이라는 게요. 나중에 좋아야 돼. 나중에 좋아야 돼.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은 중학생, 노인은 노인답고 답고 다워야 된다. 이야기 할아버지는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야물고 탄탄할 줄 나도 몰랐어요.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모르지만은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정확한 건 속내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을 대성공한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요. 믿음이 있어요. 그보다도 나의 생활이 안정돼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스스로가. 나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아들, 딸, 그거는 소인이고 널리 나와 상관없는 미소, 현교, 은경이, 효원이 소리 같은 많은 부모들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어린이들이 할아버지를 그냥 괜찮아해요. 좋아해요. 이런 할아버지 드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성공이지.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빌딩이 성공 아니라니까.
금배지가 성공 아니라니까. 아니, 별이 번쩍번쩍 성공 아니라니까. 이 별들 큰일 나서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응? 스타들 큰일 났어. 이기태 그 방산비리인지 뭐 저 아니 방산비리가 아니네. 무기수입 비리인지 뭔지 이거 큰일 났어. 성공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던 조선시대에 그 아무리 올라가도 올라갈수록 더 심하게. 그러니까 1층에서 떨어지면은 상처나지만 2층에서 떨어지면 손가락 다치죠. 20층 올라가서 떨어지면 모가지가 부러집니다. 죽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되게 올라가야 돼요. 하나도 빈틈이 없이. 그건 뭡니까? 대기는 만성이다.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마음이 성격이 급하답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을 얇게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도 계속 앞사람 뒤집고 나가면 뒷사람이 따와서 또 계속 뒤집고 이걸라 그러면 뒤집고 이걸라 그러면 뒤집고. 우리가 마음을 너그럽게 내 인생을 몇 년 남는 거예요. 내 인생을 100년 잡아야 된다니까. 미소야 현기야 소리야 옹경아 희원아 심장을 100년을 잡아야 된다. 100년 잡을 때 언제가 안정되고 언제가 축복되어야 하느냐. 60부터 70부터 100세까지가 안정돼야 된다. 그때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손들이 무탈하고 자손들이 잘 풀려나가야 안정이 된다.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지식의 덕망을 그때 쌓아야 돼. 그 이전에는 밟히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뭐 그래도 괜찮아. 왜? 성장하려면 넘어져야 되니까. 사람이 한 번 걸어가는데 만 번을 넘어진다 하잖아요. 만 번. 이런 것을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는 게 우리 세종인성학당입니다. 세종인성학당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배우는 곳이에요. 뭘 누가 가르치고 얼마나 잘 배워? 스스로 배우는 게 깨닫는 게 체험하는 거예요. 이야기 할아버지가 잘 가르친다. 내가 이렇게는 말은 못하잖아. 이야기 할아버지가 세종인성학당의 보배라고는 절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뭐 보배야? 다부터 진짜 보면은 아, 어린이들 아니냐 이게. 어린이들이 잘 돼야 된다. 어떤 가정이나 인생이나 후손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그런 면에서 아주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70대로 가면서 앞으로 미래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왜? 대기가 만성이니까 차츰차츰 되는 거죠. 예.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가더니만은 느닷없이 작곡을 해냈습니다. 작곡을 했는데 나하고는 풍이 달라. 무슨 풍입니까? 신풍이야. 그 중국의 그 최고 사이트가 신랑인데 신랑. 새로운 풍랑. 신풍이야 신풍. 야, 그 중국 사이트에 가가지고 천광로 박미소 치니까 그냥 뭐 무한대 뜨대. 일본 사이트에도 가가지고 뜨니까 이 세계에 우리가 확 알려져 있더라. 그렇더라고요. 사이트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딸이 서울로 성악 레슨을 9년을 보냈습니다. 9년. 아버지가 혼자서 키르는 딸을 9년을 서울로 레슨을 보내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놓고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나는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 미국의 소리 방송 아나운서를 꿈꿨다고 하는 건 알려진 일 아닙니까? 여러 번 얘기해서. 그것이 내 나이 65세 우리 아들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들어갑니다. 10살 때 꿈꾼 게 55년 만에 아들이 거기 들어가요. 이게 대기만성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일에 20살 때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다가 금방 잘리고 나와가지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흔들었을지도 몰라 우리 아들도. 이게 빨리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물건이 제대로 나와요. 천천히 만들어요. 우리가 세종인성학당을 세종문화재단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회장님이 계속 그 관심을 갖는데 근데 승진들 급하죠. 하려면 빨리 하든가. 빨리 하면 안 된다니까. 빨리 하면 내 거고 더디게 하면 자식 거요. 내 거 할 테요 자식 거 할 테요.
지금 뭔가 우리가 너무 조급증에 자식들 가지고서 특히 그러면 안 돼요. 당장의 현기가 어떤 주인공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주인공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안 풀리고 막히면요, 아이가 상처받아요. 미소가 당장에 뭐 엄청 잘 풀리고 소리가 뭐 희원이가 아이 못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나는 내가 볼 때 못하는 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못해야 된다. 그 애가 어떻게 잘하냐 이거. 잘하면 그냥 문제 있어요. 잘하면 날 넘어, 날 넘어. 날 넘는 게 뭐예요? 과유불급이죠. 천천히 만들어져야 탑을 쌓더라도 빨리 쌓은 탑은 그건 무너집니다. 하여튼 뭐 조금도 틈이 없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오랜 세월을 두고 그러니까 이태리안과 프랑스에 지금도 짓는 천년을 짓는 성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요 1, 2년 만에 후다닥 만들었잖아요. 그 두께가 7cm요. 아스팔트 두께가 처음 만들었을 때 일본이 그때 아스팔트를 몇 cm로 하는가 하면 70cm로 했습니다. 10배. 그러니까 차가 딱 도로에 딱 올라타면 그냥 착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도로는 약해서 자꾸 보수를 하고 지금은 우리 한국 도로도 아스팔트 두께를 한 50cm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빨리 짓는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 하물며 인생인데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천천히 돼야 돼. 아주 천천히. 그래서 우리 세종문화재단도 그 회장님하고 나하고 계속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죠. 회장님 하려면 빨리 하든가. 근데 요 얘기는 안 한단 소리요. 이 새끼는 안 해. 절대 그 소리를 안 해요. 그거 뭐 빨리 하면 뭐 할 건데? 아, 빨리 해서 뭐 미소를 금방 키우나, 현기를 그냥 늙히나. 그건 아니잖아. 아, 그래가지고 내가 영화를 우리가 뭐 할 건데? 아, 나 세종 문화재단에 뭐 학당장이요. 뭐 지금 명함이나 그 명함이나 뭐가 틀린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고태경 사장, 고희경 교수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니지 않느냐, 회장님. 회장님, 우리가 나이가 회장님 80세, 내가 70세. 뭐 할 거냐, 이거 뭐 해가지고. 우리는 하다가 물려주어야 되는데, 후대들이 자식들이 해야 되는데, 아, 고 사장하고 고태경, 고희경 교수가 해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뜻을, 회장님의 뜻을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잘 알아.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잘 알아. 이거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잘 알아야 돼. 결혈 연구원도 태경이가 계속 운영했는데 이거 설립해 놓으면 잘 알아야 되리야. 그리고 아니 그래도 아버지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 잘 안다니까. 내 뜻을 너무 잘 안다니까. 내가 재산을 본인들에게 안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큰 일을 나라 일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을 하고 똑같이 한다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서 이제 알아서 해 하면 그냥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다 못 만들고 15년, 20년 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못 만들면 더 잘 만든다니까. 말 같지 않죠. 회장님이나 나라가 만들지 못하고 회장님이 그냥 연세 많아서 돌아가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자식들이 그걸 할 것 같으면은 진짜요. 부모가 만들어 놓고 물려주면은 자식들이 그것을 떨어먹을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자식이 만들면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다 죽고 나는데 뭔 소용이냐. 이제 요게 소인배야. 요게 소인배야. 그때는 고태경 고희경 교수가 박미소 한현규를 찾습니다. 너희들 그 전에 여기 우리 학당에서 얘기했잖아. 김설이 또 누구지? 또 누구지? 이희원 또 누구지? 김웅경 다 모여라.
걔들이 그때는 이제 20살 될 거예요. 25살 될 거예요. 걔들이 학당을 운영한. 그게 진정한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아이들한테 물려주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후대들이 잘하라고 하는 것이 세종인성 미래학당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어 자기 써먹으려고 한글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잖아. 누구 써먹으려고 만들었어요? 조선의 양반 선비들 아니고 세월이 흘러보니까 500년 후에 대한제국으로부터 드디어 일제를 지나 대한민국. 예. 500년이 넘은 이 오랜 세월 후에 써먹으라고 미래의 씨앗을 심은 게 한글 아닙니까? 이 학문이나 인성이나 국가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예요. 어린이들이에요. 저는요 인생 대성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나라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제가요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다가 기독교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니까 이야 젊은 음악가들은 다 찬양인들이야. 찬양인들은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에서 순수 음악이 클래식이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성가가 본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음악가들이 다 들었어. 나가니까 쪽을 못 쓰겠어. 야 이거 이거 참. 근데 그건 아니거든. 이 찬양이라는 거는 음악가의 것이 아니거든. 음악도 잘하고 신학도 잘하고 믿음도 좋으면 좋지만 대부분 음악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또 약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중심이 음악이 너무 커지고 신학이 찍어졌어. 말하자면 권사님의 내 저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성경 500장은 똑같이 불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하는 거는 치우라 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음악만 찬양인 줄 안다 이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권사님의 틀리는 곡조 안 맞는 음정 이 속에 찬양의 중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찬양이란 진짜 무엇이냐? 아, 음악, 시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이 그 성입니다. 성, 찬양성. 그것을 글로 쓰고 방송에 한 것이 지금 기독교 백석대학교 기독교학과의 교재 아닙니까? 그게요. 8년 쓴 책이 8년. 11개 나라 성경을 갖다 놓고 무식한 사람이 쓰려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런데 써놓고 나니까 미국에도 없는 책이 됐어요. 미국에서 6년간 박사를 두 개를 찬양학을 전공하고 온 사람이 그 공동저자로 돌아서 정리를 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학문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 찬양학에. 그런 거예요. 대기만세. 이게 결국은 얼마만이냐. 한 35년 만에 방송도 타고 방송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신학교에 돼 있어요. 제가 어려서 미국의 소리 방송 아나운서 기자 우리 아들 55년 만에 됐다 그랬죠. 딸 성악을 전공시켜서 오페라 단원으로 동네다. 우리 딸이 여기서 이거 가르치면요 잘 가르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악 가르치고 음악 가르치고 우리 학당에 나가면 지금 근데 뭐 쌍둥이 키우고 뭐 어리다 보니까 대구에 사는데 그 제가 박사를 별로 안 부러워합니다. 더군다나 빨리 박사가 됐다는 사람 아이고 허허 아닐 건데 일찍 잘 나가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일찍 잘나가서 25, 30살에 성공해가지고 100세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깨지고 죽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인생은요, 60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60 넘어서 그때의 안정이 돼야 된다. 그 이전에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제가 작가 아닙니까? 박사를 보면은 아이고 박사님 교수님 엄청 부럽죠. 그런가 하면은 나도 작가다. 작가가 하는 게 있고 박사가 하는 게 있는데 박사 작가가 하는 걸 박사가 못하고 박사가 하는 걸 작가가 못하는데 박사는 많아도 작가는 드물다. 작가라는 벼슬이 박사라는 벼슬을 못지 않습니다. 작가가 어려워요. 책을 쓰는 건요 박사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책도 책 나름이겠지만 하여튼 책 쓰는 게 만만찮아요. 그래도 제가 박사를 부러워합니다. 내 후손들에게 박사를 내가 기도를 해요. 무슨 박사를 기도합니까? 언론학 박사, 문학 박사, 뭐 인문학 박사. 근데 그런 그 박사, 많이 있는 박사가 아니고 노벨상을 한 두어 개씩 타는 박사. 우리 성경이 성은이 성년이 때 그게 될지 몰라요. 경찬이 은찬이 은성이 때 그게 될지 몰라요. 미소 현교 은경이 효원이 소리 얘들 때 그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그게 내가 되는 거다는 거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요, 내가 성공하는 건 가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먹어봐야 뭐해. 아 코끼리 한 마리 다 좀 먹어봐야 뭐해. 자식이 골코 있으면 그건 먹은 게 아닙니다. 고래를 한 마리 때려잡아 먹어도 자식 없이 먹는 것은 먹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먹일 수 있어야 먹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식이 그러하고 학문이 그러하고 건강이 그러합니다. 명예와 성공이 그러합니다. 노벨상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나는 우리 노인들 참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어. 이 노인들은 이거 잘 안 됩니다. 노인들은 생각을 안 바꿔요. 노인들 전부 다 어린이하고 그냥 묶어주고 싶어. 그 세종시 노인들하고 세종시 어린이들하고 구도심 신도시 농촌 등의 자매결연을 전부 다 조선 맺기 운동을 내가 펴고 싶어. 나 진짜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할아버지 노릇 못하던 사람들 할아버지 노릇해도 좋고 그냥 뭐 사맥이고 막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유럽에 가고 동남아를 가고 중국을 가고 미국을 가고 세계여행을 신바람나게 다닙니다. 세계여행을 댕기지 마시오. 그 돈 가지고 세종인성학당에 와서 우리 아이들 점심이나 한 그릇 사먹이요. 애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왜? 그대 손자는 그대가 못 가르친다니까. 그대 손자는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거야. 그거 스승학의 원리예요. 내 새끼는 내가 못 가르쳐요. 그 이상,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류 사회가 공평치를 못해요. 스승의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경치 좋다, 거 가서 사진 찍고, 뻐기고, 뭐 웃고, 손 들고, 뭐, 치. 아이고, 나는 그 추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손자를 데리고 가라, 손자를. 애들을 데리고 가라. 내 자식이 없으면 옆에 집에 애들도 데리고 가라. 미소 현규 걔들 데리고 가서 막 사먹여봐.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걔들 데리고 가가지고 세계여행 시켜주고. 미래를 위해서 심는 씨앗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나라 찾아가지고 자기가 벼슬하려고 나라 찾았고 목숨 바쳤습니까? 아니잖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병사들이 산골짜기에서 죽어가지고 시신도 못 찾고 지금 들어놓아서 뭐하러 나가서 피해야지. 왜 그랬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틀을
터까지 아주 주춧돌까지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래 학문, 사랑의 학문, 애정의 학문, 지식 위주가 아니고 학벌 학파 위주가 아니고, 이야 이거 학문의 사상의 갈래가요. 이거 참, 그 우리나라 거 참, 그건 문제예요. 그.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가지고 그걸다가 영달을 노리고 돈을 벌어 먹으려고, 또 자기가 전공한 것이 뭐 최고라고, 그건 대부분 최고 아니야. 대부분 자기가 전공한 게 최고가 아니다 이거에네.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전공한 거 그러면 천작가는 천작가가 전공한 것만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제일이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퍼주는 거죠. 쓰지 않고 나누어주지 않고 받아먹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니까. 노인은 특히 노인은. 노인이 돼가지고 제가 한 달에 50만 원 가져와야지, 100만 원 가져와야지. 그건 사업이요. 학문이 아니에요. 학자의 길도 아니고. 그건 욕심이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거는 죽어야 돼야. 그런 늙은이 빨리 죽는 게 나아.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물론, 문화재단 같은 게 있어서 돈을 나눠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주면 좋지. 아, 좋아.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하느냐가 그것도 중요한 거야. 그거 가지고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막 그렇게 즐기고 뭐, 응? 어마어마한 가재도구를 갖춰놓고 뭐 어쩌고. 그게 아니라 도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 기쁨, 행복, 미래, 소망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생기면 더 잘 사용하고 안 생겨도 쓸 수 있는 그건 뭡니까? 돈이 없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 이제 재능 기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어린이들에게 그 얘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같이 사랑을 베풀어주면 어린이들은 거기에서 대기 만성하는데 하나의 작은 모래알로 조약돌로 쓰게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이제 4월 7일 30분 새벽종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시선이 옆에를 이렇게 본대. 화면 옆에 카메라 열어놓은 거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 내가 보니까 그 진짜 내가 눈동자가 내가 시력이 나빠서 눈동자는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상에서. 근데 일부러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더라고. 이랬다 이랬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영상은 아마 그 내 눈동자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옆에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기가 만성이 이게 이렇게 오래 했어도 내가 그걸 몰랐는데 우리 아들은 참 아버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그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것이 흐트러질까봐 새벽종에서 아버지가 하는 이 말들이 예, 눈동자 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중심이 뼈가 약해질까봐 그걸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많아요. 할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나와 눈동자를 마주치고 내가 아이들한테 눈동자 마주치라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나야말로 진짜 이제 눈동자 마주치면 되죠. 뭐 어렵지 않아요. 내 경우는 그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적만 해주면 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줘서 눈동자가 고정되었다. 예. 4월 7일 복을 많이 받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